CQ 소타, CQ 소타, HL 소타. 여기는 DS4CYO 포러블 145.04 수신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여기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모빌 4입니다, 오바. 예, DS1, LFC 모빌, 여기는 DS4CYO 포러블 금당산 포러블 QRT입니다. 아이고, 오해님, 정말 유튜브에서 뵙다가 실제로 이렇게, 만나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신호는 5.5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국은 광주 금당산에 있습니다. HL1 MFC, 여기는 DS4GYO입니다. 오바. 예, 예, DS4GYO. DS4 골프 양키 오스카. 골프 양키 오스카. 맞는지 한번 포네틱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 코사인 다시 한번 한 번만 말씀드렸는데 서픽스만 이렇게 보고 저 저를 또 이렇게 알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정차 중인 모빌 4고요. 전라도 한평 여기 한평 읍에 와 있습니다. 모빌이지만 이동하는 모빌은 아니고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습니다. 무전기 켰더니 아유 그 CQ 내시는 소리 듣고 얼른 쫓아와 가지고 응답을 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타 중이시라고요. 광주 분당산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정확히 수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DS4 골프 양키 오스카. 여긴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모빌 4입니다, 오바. 네, DS1 델타 세라 1 MFC. 여기는 DS4 GYO 델타 세라 4. 골프 양키 오스카입니다. 예. 아이고, 오래님 이렇게 원에서 뵐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오해님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보고 늘상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표시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동국은, 여기 광주 금당산, 동국이 또 일요일날이면 소타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 소타맨입니다. 여기 소타 남바는, HLGJ006입니다. 광주에서 소타 산이 6개가 있어요. 광주에, 광주 광역시에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점수가 1점짜리인 304m 정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은 최정우입니다. 우리는 전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유튜브를 오늘도 보고 왔었는데, 아무튼 의원님이 이렇게 롤 모델이 되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DS1 MFC, 여기는 DS4GYO 금당산입니다. 예, DS4 골프 양키 오스카,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모빌 4, 전라도 한평 읍에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전라도 광주하고 한평 읍이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또 모이다면 뭔데, 또 오임님께서 산 304m요 300m 되는 산 위에서 소타 운영 중이라서 신호가 저는 한 5.7 정도 5.7 정도 이렇게 입감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모빌에서 그 MHR502 그에다가 휘반테나 좀
긴 겁니다. 2m용, 모노용으로 해서 좀 긴 거. 출력은 5W 정도. MH-50이 로우 출력으로, 한 7W 정도, 정확히는 한 7W 정도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최자, 종자, 호자, 최종, 호, OM으로 제가 수신했고, 예, 제 이름은 박종경입니다. 박자, 종자, 경자, 박종경이고요. 아니, 뭐, 왜 그렇게까지 말씀 주세요. 그냥 유튜브, 제가, 가끔 올리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막, 봐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고맙다는 말씀, 드려야죠. 소타 중신대 산, 광주에 여섯 개의 그, 소타 산, 넘버가 붙은 산이 있고, 그러니까 소타 넘버가 부여된 산이 여섯 개가 있고, 금, 분당산이라면은,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예전에 그 소타를 했었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도 뭐 산에 올라가서 교신을 많이 하지만, 근데 지금은 뭐 소타로 이렇게 해서 교신을 하고, 또 이 소타, 이렇게 뭐냐, 그 교신 리스트를 사이트에 올리고 있진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몇 국, 4국이죠, 4국. 4국 채우셔야 되는데, 4국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보니까 한 5시니까, 요즘 해가 짧은데, 몇 국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좀 이제 내려가셔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저도 역시 그 전라도 한편까지 와가지고, 2m에서, 컨택 되니까 굉장히 반갑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쯤에 서울에서 북적북적 하다가, 이 전라도 와가지고, 무전기 켰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제 무전기가 고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DS4 골프 양키 오스카, 여기는 DS1 MFC 모베포 전라도 한평입니다. 네, DS1 MFC 여기는 DS4 GYO 금당산 포러블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국은 개국한 지가 한 7-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 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연습도 보고 개인적으로 또 유튜브 동영상을 우연치 않게 보다가 우리 어머님이 올려놓은 그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 그 늘상 그 서울에 그 13소자 야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전국 어워드를 했다는 그 인포메이션까지 다 듣고 그 동영상을 빠진 것 없이 다 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심심하면 우리 어머님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나름대로 보고 또 저기 해외에 또 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거기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아무튼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맥북이 아니라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금당산 바로 밑에가 홈이에요. 광주대학교에 딱 붙어가지고 일주일이면 거의 한 5일 정도 올라옵니다. 5일 정도 올라와서 이전에 소타 점수가 한 번밖에 안 매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타도 홍보도 할 겸 일부러 소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소타 아마추어 무선국이 4대국이 있습니다. 4대국이 있는데 여기서는 소타 하기가 조금 그 좀 버거워요. 좀 대전 쪽이나 서울 쪽에 계시는 고인들 좀 많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쪽에는 조금 열악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렇게 우리 배치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늘상 올라옵니다. 저녁에 또 야등을 이렇게 올라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 올라가실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가을
정치 많이 맡기시고 가시는 목적지까지 편히 가시기. 아, 예, 예. DS4 골프 양키 오스카. 여기는 DS1 MFC 모빌 4 전라도 한평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주신 말씀 다 이렇게 올카피했고, 마이크 넘겨 주실 때 넘겨 준과 동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예, 전화 통화 이렇게 수신했습니다. 아, 전화 통화 수신이 아니라 통화하고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 저기 303m면 조금 높은 산은 아닌데 그래도 그 동네 산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자주 운동 삼아서 자주 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쵸. 그 소타가 굉장히 좋죠. 운동도 하면서 우리 아마추어가 아마추어 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인데, 저도 그 예전에 그 북한산, 뭐 북한산 문수봉 아니면은 또 서울에 있는 산이 몇 개 되죠. 도봉산, 뭐 저기 뭐 소요산, 그런데 자주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교신도 하고 또 전국의 산도 뭐 저쪽 뭐 천안봉, 뭐 한라산, 또 지리산, 또 막 이렇게 일부러 올라서 산 정상에서 막 교신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 산 정상에서 이 밑을 보면서 이렇게 교신을 하면은 그 뭐 컨택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그냥 기분상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컨택이 되면 더 기분이 좋죠. 오인님도 그 기분 만끽하면서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 이제 EMA 아니 이제 유튜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오늘 할 때 오인님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몇 분께서 이렇게 주신 EMA 아니 그 유튜브 영상 말씀 자주 주세요. 이제 주시니까 그래도 우리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은 좋겠다, 또 도움이 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도움이 진짜로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인님 같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영상은 몇 개 올렸, 아마추어 무선에 대한 영상을 몇 개 올렸지만 정말 올리고 싶은 그 영상에 지금 빙상의 일각이에요. 그 올리고 싶은 내용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앞으로 올릴 영상도 굉장히 다루고 싶은 영상, 또 소재, 그런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또 뭐 다른 일도 하고 또 제 뭐 업무도 보고 또 다른 뭐 또 이렇게 일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아마추어 무선 쪽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내용을 다루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저도 전라도 한평까지 와가지고 뜻하지 않게 이렇게 컨택이 돼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이 한평은 저희 처갓집입니다. 처갓집. 그래서 오늘 그 가족들하고 같이 모두 같이 오전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 읍내에 그 뭐 좀 이 처갓집에 이렇게 그 전기 쪽 뭔가 이게 한두 가지 이렇게 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재료를 사러 읍내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그냥 무전기를 한번 켜보자 해서 주차장에서 켰는데 뜻하지 않게 오인님과 컨택이 됐습니다. 예, 오늘 계신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도 한번 만나뵐 수 있, 뭐 자주 보신다니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DS4 골프 양키 오스카, 여기는 DS1 MFC입니다. 네, DS1 MFC, 여기는 DS4 GYO 금당산 포로블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님 그 차분하게 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거를 이렇게 보고 너무나 말씀을 차분하게 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말씀이 굉장히 빨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상대국에 따라서 말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어머님처럼 말씀을 차분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아마 새내기 아마추어 무서운 활동을 하면서 아마 롤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당히 그 유튜브는 민감한 부분이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님한테 이렇게 처음 컨택이 됐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참 본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제가 늘상 생각을 하고 저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본국도 우리 어머님은 줄자로 이렇게 안테나 만들어 갖고 하셨죠. 본국은 드라이브는 파이프 6mm짜리로 그렇게 해가지고 조립할 수 있게끔 해서 3소자로 이렇게 그것도 우리 어머님 그 유튜브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MHR, 넥슨 MHR 우리 어머님 그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지금 본국도 지금 넥슨 MHR 배터리는 12.5V 5.4A짜리 서울에 계시는 그 모의님이 만드 찾아가시는 그걸 구입해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정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QSL 카드는 꼭 한 장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라TV 또 한평이시란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한평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입고 있는데 아무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서울로 올라가시는 길 편안하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DS1 MFC 여기는 DS4 GYO 금장산 포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73